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일본식 표현들 50가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보셔야 됩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땡깡! 땡깡이 아니고 생떼! 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주 썼어요. 저도. 저는 몰랐어요. 네. 제 조카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울고 그럴 때 제 땡깡 부린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쵸. 이게 안 좋네요. 두 번째, 쇼부. 쇼부가 아니라 흥정, 승부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쇼부도 저는 많이 써요. 무슨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뭐 할 때 야 이거 빨리 쇼부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이거 쓰면 안 되겠네요. 일본 말인 건 알았는데도 저는 알잖아요. 그쵸?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습관되니까 그쵸. 많이 쓰는 것 같아. 세 번째, 사양. 사양이 아니라 성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양이라는 표현은 특히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양이라는 말보다는 성능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삐까삐까하다. 삐까삐까가 아니라 번쩍번쩍하다 라고 번쩍번쩍하다. 네,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돌이. 단돌이가 아니라 채비, 단속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단돌이 잘해라. 네, 단돌이 깨라. 그렇죠. 이것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저도 쓰기도 한 것 같은데 채비, 단속이라는 말이 있네요. 여섯 번째, 담아. 담아가 아니라 구슬, 전구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 전구가 불이 간당간당하면 담아가라라, 담아가라라 그랬는데 전구 담아. 그렇죠. 그치. 일곱 번째, 땡땡이 무늬. 땡땡이가 아니라 물방울 무늬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여자분들 그 원피스나 너무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옷을 표현할 때 많이 들어가죠. 땡땡이. 땡땡이도 일본 말인 건 알지만 이게 습관되니까 의식을 못하는 것 같네요. 네. 여덟 번째, 하명. 하명이 아니라 명령, 지시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가라. 가라가 아니라 가짜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가라 아니냐? 맞아. 많이 쓰지. 왜 이렇게 가라로 하냐? 그러는데 많이 쓰죠. 정말 안 써야겠네. 열 번째, 금일. 금일이 아니라 오늘. 금일이라는 말이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열한 번째,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왔다 갔다. 열두 번째, 견습. 견습이 아니라 수습이라고 해야 합니다. 견습생이라고 쓰기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거의 견습이라고 많이 하지 않나? 근데 수습이라는 말이 맞다고 하네요. 네. 열세 번째, 곤조. 곤조가 아니라 고집, 근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열네 번째, 무대뽀. 무대뽀가 아니라 막무가내라고 해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 식비. 식비가 아니라 밥값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열여섯 번째, 잔업. 잔업이 아니라 시간 외 업무라고 잔업도 표현합니다. 잔업도 많이 쓰죠. 열일곱 번째, 심할서. 심할서가 아니라 경위서라고 합니다. TV에서도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치, 심할서 진짜 많이 쓰죠. 열여덟 번째, 고참. 고참이 아니라 선임자라고 합니다. 열아홉 번째, 견출지. 견출지가 아니라 찾음표라고 합니다. 스무 번째, 유도리. 유도리가 아니라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전 알지? 알고 있어요. 그치. 인지하면서도 그쵸?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물한 번째, 이길. 이길이 아니라 다음날. 금일처럼 많이 쓰는 게 또 이길인데 네, 많이 쓰죠, 이길도. 스물두 번째, 잔반. 잔반이 아니라 남은 음식. 스물세 번째, 망년회. 망년회가 아니라 송년회라고 합니다. 24번째, 엑기스. 엑기스가 아니라 진액이라고 합니다. 25번째, 하물. 하물이 아니라 짐. 26번째, 기라성. 기라성이 아니라 내놓으라 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 선배님들 보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표현이 일본말이라는 것. 27번째, 수순을 밟다. 수순을 밟다가 아니라 절차를 밟다. 28번째, 양식. 양식이 아니라 서식. 29번째, 애매하다. 애매하다가 아니라 모호하다. 30번째, 진검승부. 진검승부가 아니라 끝장승부라고 해야 합니다. 31번째, 고로케. 고로케가 아니라 크로켓. 32번째, 낑깡.
낑깡이 아니라 금귤이라고 해야 합니다. 금귤이라고 하니까 더 이뻐 보이고 맛있어 보여요. 더 맛있어 보여. 맞아 맞아. 33번째. 다대기. 다대기가 아니라 다진 양념이라고 합니다. 34번째. 다마내기. 다마내기가 아니라 양파. 35번째. 모찌. 모찌가 아니라 떡. 36번째. 소바. 소바가 아니라 메밀국수. 37번째. 스키다시. 스키다시가 아니라 기본 안주, 밑반찬이라고 합니다. 38번째. 안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붕장어. 39번째. 안고. 안고가 아니라 팥소. 안고 없는 찐빵. 아. 안고 없는 뭐 이런 거 말 많잖아요. 그쵸. 네. 팥소 없는 찐빵으로 바꿔야겠네. 그러게요. 40번째. 오뎅. 오뎅이 아니라 어묵. 어묵이란 표현이 한국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건 무심결에 다 아실걸? 오뎅으로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41번째. 지리. 지리가 아니라 맑은 탕. 42번째. 18번. 18번이 아니라 애창곡이라고 합니다. 43번째. 산보. 산보가 아니라 산책. 산보라는 말도 전 할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보하러 가자. 산보하러 가자. 아까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저 아까 산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아까 산책하면서 산보하는 사람들이 많네 혼자 이랬는데 혼나야겠네요. 44번째. 유치원.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아학교. 45번째. 정종. 정종이 아니라 청주. 46번째. 미싱. 미싱이 아니라 재봉틀. 미싱 기계. 미싱질. 미싱은 잘 도도네 돌아가네. 오, 그런 노래도 정도로? 있었죠. 네. 미싱 돌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싱사. 막 이런 것도. 47번째. 나시. 나시가 아니라 민소매. 48번째. 요지. 요지가 아니라 이쑤시개. 입 또한 저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요지로 많이 알고 요지 있어요. 많이 쓰죠. 지금도 많이 쓰실걸요? 어르신들이랑 밥 먹을 때 먹고 나서 요지 좀 가져와라. 네네. 49번째. 왁구. 왁구가 아니라 틀. 이 단어도 저는 많이 써요.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왁구는 알지. 저는 진짜 싫어하는 표현인데 네. 안 쓰는 게 좋죠. 마지막 50번째. 행선지. 행선지가 아니라 목적지. 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일본식 표현들을 알아봤는데 저는 이걸 지금 하면서 모르는 표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저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도 꼭 옳은 표현 이렇게 예쁜 한글이 있으니까 네, 고쳐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0가지 이외에도 아마 많죠. 더 많은 일본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치. 저희부터 노력해서 잘 네. 쓰다 보면은 우리의 좋은 한글이 우리 후손들, 미래의 아이들에게 네, 잘 전파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